귀한이 임박한 버터가 남으셨다면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. 맛있어요. 우선 통닭은요, 꽁지 잘라내고 날개 끝부분 잘라내고 반 잘라서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준 다음에 서브숄트랑 후춧가루 쏙쏙쏙 뿌려서 밑간 30분에서 1시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채소 준비할 거예요. 채소 같은 경우는요, 저는 당근, 고구마, 그 다음 통마늘, 대파 이렇게만 이용했어요. 로즈마리는 건 로즈마리도 좋은데 저처럼 키우시는 분은 잎만 똑똑똑 떼어내서 잘게 다져주세요. 그 후에 버터는 100g인데 버터 100g에 허브숄트 약간 넣고, 이때 버터는 무염이에요. 가염 쓰면 소금량 줄여주세요. 그리고 다진 로즈마리 넣고서 밑간 뗀 닭에다가 골고루 발라주세요. 치덕치덕 정말 그냥 올리듯이 듬뿍 발라준 다음에 우리가 손질한 그 채소들 있죠? 그거를 쏙쏙쏙 구석구석 넣어주세요. 200도에서 예열된 에어프라이어에서 20분, 뒤집어서 20분. 이렇게 구우면 너무 맛있는 키토제닉 키토식 버터 닭구이가 돼요. 키토식이 필요 없으신 분은 맛있는 허니머스터드에 찍어서 꼭 드셔보세요. 너무 맛있어요.